자, 안녕하세요. 무슨 말 아셨습니다. 자, 포텍이 원래 앞에 니트로란 말이 들어왔어가지고요. 원래 엔진차인데 이게 전동으로 났습니다. 그때 똑같은 이제 뭐 베이스가 같은데 모터가 빠지고 엔진이 들어가거나 엔진 빠지고 모터 들어간 게 아니라 사실은 새로운 버전인데요. 이 포텍이라는 것은 이제 투어링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투어링 일렉트로닉 카. 쉽게 해서 뭐 온로드고 전동으로 가는 뭐 카. 뭐 C 이렇게 그쪽에서 2.0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달라졌죠. 샤시도 약간 이뻐지고요. 그 벨리네오는 회사에서 트릭스터스에서 모터와 변속기를 이제 특별하게 만든데 얘네들이 이제 70mph면 곱하기 16하면 거의 110km라고 했는데 사실 110km? 115km? 솔직히 믿지는 못하겠어요. 그렇지만 트릭스터스는 항상 뭐라 해도 옳다. 네, 트릭스터스는 항상 옳죠. 자, 조향 서버, 예, 서버 나쁘지 않고요. 방수고요. 그다음에 당겨 볼게요. 이게 115km, 그러니까 100km 이상 갈 건지 모르지만 바디를 씌우고 아주 깨끗한 바닥에서 지지선 높게 땡기면은 아마 가능할 겁니다. 그다음에 자유로 기능인데요. 얘는 서버가 땡긴 다음에 자 이렇게 하면 서버가 이제 움직여 이렇게 보이세요 여러분 서버? 서버 움직이죠. 그렇지만 이 서버의 이 멀티펑션인데 이 볼륨이 너무 높으면 안 되고요. 12시에서 좀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9시와 12시 사이. 한 10시 반 사이? 딱 10시 반 정도가 딱 좋겠습니다. 배터리는, 자, 일단 배터리는, 자, 3셀 배터리를 기준이기 때문에, 자, X5000mAh 배터리. 자, 우리, X5000 배터리는 거의 한 만 개 이상 나왔던 배터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성능이 좋고, 그 다음에 버전2에요. 보시면 KFC 있는 게 버전2인데, 버전2는 더 좋아요. 완전히 좋죠. 그 다음에 휠도 좋고, 예. 앞쪽하고 뒤쪽 보면 뒤쪽이 약간 더 두껍고요. 그 다음에 텀버클러도 메탈입니다. 앞쪽에 브레이크 패드도 있네요. 자, 한 번 더 당기면서. 확실히 오 브레이크 잘 됐다.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안에 피니언하고 스퍼기가 있거든요. 이걸 바뀌었을 때 110km가 될 거예요. 자 보시면은 여기 옆에 기아비도 있고 벨리네오 쓸 때 뭐 배터리 쓰고 어떻게 써라 라는 내용이 있고 나중에 뭐 TQI 쓸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제품 잘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세팅 조절도 가능하시고요. 시상 구조도 가능하시고요. 자 일단은 우리 차주께서 차가 이제 두 대째예요. 노멀 버전하고 옵션 버전 있는데요. 옵션 버전으로 한번 더 주고 시킬 테니까요. 한번 쭉쭉 한번 땡겨버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터리 안전팩도 주문하셨네요. 자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니트로 포텍이었습니다. 오케이. 짜잔. 니트로 포텍 2.0입니다. 예스.